아이카 D룩스 6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고성능 하이엔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로서 상당히 우수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렌즈 주변의 조작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일단은 F2.4에서 2.3에 아주 압도적인 조리개 밝기를 제공하는 렌즈를 채택하면서 조리개 링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3분의 1 스탑 단위로 조리개를 조작할 수 있는 조리개링은 일반적인 다이얼을 통해서 조작하는 것보다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하면서 간단한 작은 체적 내에서 상당히 유연한 조작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D룩스 시리즈의 특징이었던 초점 모드 전환 레버도 렌즈 경통 측면에 위치해서 접사와 수동 초점을 자유롭게 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중립이 촬영 레버도 역시 상단에 유지가 되어서 1대1, 4대3, 3대2, 16대9의 4개의 종행비를 자유롭게 직관적으로 빠르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새롭게 역시 또 탑재된 부분인데요. ND하고 포커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눌렀을 때 ND 필터를 활성화시키고, 또 MF 촬영 모드에서 1대 포커스 중요한 수동 포커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눌렀을 때 ND가 활성화되고 다시 눌렀을 때 해제가 됩니다. 굉장히 ND 필터를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요. MF 포커스에서 역시 바로 MF로 돌리고 포커스를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MF 확대라든가 그런 기능들은 메뉴를 통해서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다이얼은 한 개의 다이얼이 제공되는데요. 앞에 조리개의 링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다이얼만으로도 충분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클릭을 지원하기 때문에 노출 보정을 조리개 우선 모드 같은 셔터 우선 모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노출 보정 버튼을 대체합니다. 클릭이. 다이얼을 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조작성과 똑같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 촬영 모드 다이얼이 상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 셀렉터는 4방향과 선택을 지원하는데요. 각각의 감도와 화이트 밸런스, 드라이브 모드 같은 자주 사용되는 메뉴들을 바로 산출키에 입력이 되어 있으며, AFA 락 버튼 같은 고급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메뉴를 통해서 FM 버튼은 메뉴를 통해서 사진 스타일이라든가 다양한 기능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D룩스 6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고성능 하이엔드 카메라로서 개성적인 독창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작은 크기의 체적 내에서 상당히 유연한 재미있는 아주 완성도 높은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